네, 정전 70주년을 맞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6.25 길 걷기 코스가 개통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대정읍 일대의 주요 전적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두개 코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평화의 터. 6.25 전쟁 당시 훈련소들이 들어섰던 장소로 이곳에서 50만 국군 장병이 양성됐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만큼은 트레킹 복장을 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6.25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쟁 당시 훈련소들이 들어섰던 평화의 터를 시작으로 육군 제1훈련소 정문 등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주요 전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각각 3km와 9km 두 가지로 트레킹 코스가 조성됐습니다. 탐방객들은 전쟁 역사 현장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주인들의 호국보훈 정신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미가 남다르죠. 옛날 그 고생들 많이 하고 그 장병들이랑 저 뽑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 생각도 나고 아주 뜻깊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귀한 그 바가 많은데 제주도민들도 잘 모르고 그 육지에 사시는 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와서 전적지를 걸으면서 제주도민들이 기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 저기 바람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던 전쟁의 역사. 이번 탐방로 개통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